안녕하십니까? 테톡이 아닌 밥톡의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골짜기로 오토바이 여행 6월 3일부터 6일 동안 제 친구 마이크랑 오토바이 여행한 거를 좀 발표하고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죽을 뻔한데 정말로 죽을 뻔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희 닥터 바보 TV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 벨도 눌러주시고 좀 오토바이 타는 동호인들과 좀 나눠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전번에는 그냥 이 슬라이드쇼만 했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이고 얘기를 해서 입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8월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걸 녹음하고 있으니까 몇달 전, 두달 전밖에 안 되는데 막한 1년 전에 한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친구랑 LA에서 멕시코를 한 열흘인가 같이 가서 우리가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고 싶었는데 펀드레이즈도 좀한 2만 불 정도 하고 하자고 그랬는데 4월 초에 미국에 들어가니까 뭐 코비드-19 때문에 다 캔슬돼 버렸죠.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떡하나 그러는데 우리 마이크는 저 북쪽으로 거의 30일 한쭉 돈다 그러는데 오는 데가 그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데드밸리 쪽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조인할게. 마지막 한 3, 4일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계획은 이제 일단 라스베가스 가서 저희 누님 댁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토너파라는 데서 만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게 오리지널 계획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다뭐 바뀌고 뭐 사실 그래요. 오토바이 스케줄을 잡아서 그대로 되는 건 거의 없죠. 그래서 어쨌든 한 3박 4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딱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날 라스베가스가 102도였고 우리가 데드밸리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근데 데드밸리는 117도였습니다. 제가 야 이거 죽었구나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라스베가스 가는 중간 여기 들렸습니다. 와 정말 덥더라고요. 막 저는 완전히 쿡 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요리 완전히 막 너무 땡볕이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오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뭐 며칠 뒤에 후딱 한 거였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오토바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하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뭐 저희 누님 만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도 또 누구 어디 가서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쭉 하루 종일 운전을 라이드를 해가지고 토노파라는데 먼저 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그 장소에서 먼저 도착해서 있었더니 밤늦게 온다 그러다가 보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코니에서 기다리는데 어휴 오더라고요. 역시 라이더답게 멋있게 우리 마이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요, 참, 야, 이건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BMW 1600하고 혼다 BTX 1300 이 어느 앵글로 이렇게 딱 어느 앵글에서 내가 2층에서 찍었는데, 야, 완전히 뭐 거인과 뭐예요 이거 골라이앗 앤 데이빗 같더라고요. 완전히 뭐, 그래서 할수 없이 다른 앵글로 가서 찍었더니, 사이즈를 맞추더라고요. 이게 우리 라이더들의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은 무엇인가 상관없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제가 잘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기어업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모래사장을 달때 얼굴 막탄거 보세요. 얼굴이 빨개졌잖아. 그래가지고 소금을 청소를 그지 뭐야 와시 카와시 모터사이클 와시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또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침 먹고 가가지고 근데 바로
거기도 네바다니까 이제 갬블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갬블링 하는데 뭐 어떻게 애들 클라운 무슨 갬블링인데 그 바로 앞에 그 워시하는 데가 있어서 또 가서 열심히 또 우리 마이크는 모터사이클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 오토바이 밑에 이렇게 소금이 쌓이면 이렇게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의 차들도 하도 그 썰트를 많이 길가에 뿌린 그 소금 때문에 금세 망가지잖아요, 밑바닥이. 그래서 그 특별 코팅을 하죠, 동부에서. 근데 이제 우리야 뭐 캘리포니아에서 오토바이 타니까 그런 거안 하니까. 근데 이제 썰트레이크 때인데 진짜로 보니까 그 밑에 그냥 소금이 막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는 그 덕분에 아주 멋있는 모터사이클 샷두 개를 찍었습니다. 한쪽 앵글에서는 이제 갬블링이 보이고 한쪽 앵글에서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이 토노파라는 데가 굉장히 역사적인 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호텔도 있고 그 어쨌든 굉장히 그 미스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미스바가 이제 회개하는 장소거든요. 사무엘 사도 사무엘 그저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이랬는데, 뭐 옛날이니까 그랬는지 미스바라는 호텔인데 역사적인 호텔이다.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된다. 우리 마이크 이런 거 너무 잘하거든요. 뭐 어딜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냥 지나칠 때를 봐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너무 잘 갔죠. 그리고 파킹에 하고 갔는데 저기 뭐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저기 뭐 차들 들어서는데 거기는 딱 MT가 됐는데 무슨 사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찍어봤더니, 야 전쟁 갔던, 응? 전쟁 치러고 전쟁에서 그 상위군이죠. 상위군들만 파킹할 수 있는 바로 호텔 앞에. 역시 또 미국이 또 이런 건또참 좋습니다. 아내들 갔더니 그 옛날에 이제 갬블링, 그 옛날에 있던 갬블링들, 뭐 그리고 거기서 했던 뭐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러나, 갬블링 때 썼던 것들이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앤티그가 돼가지고 또뭐 비싸게 팔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전시하고 있고. 근데 호텔 안은 참 아주 옛날 그 클래시한 호텔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호텔 옆에 여기가 바로 그 실크가 실버 마이닝. 그래서 은이 뭐 아직도 네바다에서는요 은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일주를 2007년도에 30일 동안 저도 했거든요. 그때 네바다를 거치다가 거기 어떤 그 경찰 사람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네바다야 뭐 라스베가스 때문에 돈 벌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갬블링에서 얼마나 벌겠냐 그러면서, 네바다는 아직도 끝없이 은이 나와서 그거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만난 네바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직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뮤지엄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요 그냥 뭐 식당만 가지 말고 그런데 정말 뮤지엄, 그 동네는 어떻게 살았고, 그 역사 뮤지엄은 다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조그만 동네라도. 근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잘 갔던 것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알죠? 중국 사람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옛날에, 그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살았나 봤더니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처럼 보이세요? 앞에 나무로 된 거. 저는 우리 그거 그 레버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읽다가 와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을 소처럼 쓰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을 이걸 유혹을 했대요. 멍에를. 왜 소멍에 만들잖아, 소멍에. 그거를 다시 보여드릴까요? 찡하지 않아요? 야 이거 같은 동양 사람끼리. 야 그래가지고 거기 살던 그 중국 사람들을 노예같이 하는데 진짜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휴먼 숄더, 그러면 인간을 소처럼 썼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뭐 도구, 뭐 찹스틱, 뭐 동전.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참 미국이 무서운 나라구나 이것도 생각했습니다. 의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도 많고 가죽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예술이죠. 그때 당시 예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데는 앉아봐야 된다고 마이크가 찍었습니다. 여행 오래 해가지고 얼굴이 빨간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크가 있는 그 뒤에 그거는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관으로 썼던 거라고 얘기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짐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 제임스 로겐 버틀러라는 친구가 발견합니다. 그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당나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당나귀가 도망을 가서 그 당나귀가 자꾸 도망을 가니까
이 토노파라는 데를 지나가다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토노파에서 당나귀가 도망가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돌이 어 이게 이렇게 무겁지? 딱 보니까 은덩이였던 거예요. 은덩이. 그래가지고 토노파가 그때부터 뭐 엄청난 그 실버 토노파 1855년이라고 써있네요. 1855년. 근데 제가 우리를 진짜로 놀라게 했던 게 이겁니다. 그 뮤지엄 딱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토노파의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우리말로 KKK 그러니까 백인 우월자들 그러니까 그 동네를 지키는 수호 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이름이 있고 다 뭐 그죠? 와 자세히 보니까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 Brotherhood, Brotherhood and Sisterhood of the Backbone of America. 이런 것들이 자기네의 미국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중국 사람은 소처럼 부린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미국이 다시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에 이건 참 좋은 획득이다. 이런 걸 우리가 와서 보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몰랐잖아.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미국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미국은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또 레이시스트입니다.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 이렇게 자꾸 캉플루 하는지 그죠? 예, 차이나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지금 동양 사람을 향한 그 바이올런스가 막 2000%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기 전에도 벌써 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말 라이스를 하기 위해선 우리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사회에 동참해서 정말 우리 3세, 4세들은 좀 이러한 순환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데드밸리 가기 전에 이제 고스트타운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뭐 이상하죠? 고스트타운인데 예술 작품을 모아놓은 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 한번 보실까요? 예술 작품을 제가 좀 예술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감이 옵니까? 사막에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고스트타운. 뭐 오토바이 타면서 쏠쏠한 재미는 이제 그런 데 가서 그죠? 아무도 없어요. 뭐 지금 그 코비드-19 때문에 아무도 없었고 그런 그것도 예술 작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데드밸리 죽음의 골짜기를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딱 재보니까 그때 113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뭐 사진을 찍을 것도 없고 너무나 더우니까요. 와 거의 113도인데 오토바이 엔진에서 나온 열. 와, 그 막 지나쳤습니다. 정말 뜨거운 데를 지나치고, 딱 가가지고, 여기 오죠, 여러분. 데드밸리 밑바닥, 딱 밑바닥에 어떻게 오죠? 사인 나오잖아, 그죠? 그 사인이 뭐라 그래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야, 이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냔 말이에요. 오른쪽은 갈 수가 없어요. 코비 때문에 내셔널파크 문 닫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서 또 끝없이 거기 가니까 그 왼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 동네 이름이 Furnace라고 Furnace가 뭐죠? 불 때는 군영 있잖아요. 그 Furnace 불 뭐 있어요. 진짜로 막 뻘뻘 그래가지고 막 그 Rest Area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우리가 Rest Area에서 뭘 해야죠 역시 먹어야죠. 맛있는 짜짜로니를 우리 또 셰프 마이크가 짜짜로니를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요.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내 18년 동안 신었던 부츠, 제가 미국 일주 30일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던 부츠가 밑창이 둘 다 한꺼번에 드러나 버렸어요. 다 녹아 버려가지고 그 밑창을 하고 있던 글루가 그 완전히 그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요. 와, 내가 18년 만에 오토바이 부츠를 다시 사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데를 겪었는데, 와, 정말 극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다 기어업 하고, 예, 한번 다시 사진 찍고, 거기서 이제 데드밸리를 빠져나갑니다. 이제 다 빠져나와서. 근데 이제 흩어지면서, 마이크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고, 나는 또 나의 집으로 가야 되니까, 굿바이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졸리다고, 5아워라고 했죠? 바카스, 미국 바카스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꼭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비도 올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또 다른 데다
호텔을 하나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 나랑 같이 자고. 아, 그래도 뭐 애들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에 들려서 딱 그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오, 우리 마이가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연락했더니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뭐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는. 예. 그 하는 순간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죠? 라이더들이요. 지혜를, 좀 지혜를 갖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 저 산 넘으면 우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 그리고 사실 가가지고요. 우리 아내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평생 타도 우리 아내는 절대로 저랑 뒤에 오토바이 안 탔습니다. 근데 제가 착 꼬셔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다음번엔 우리 어디 갈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드디어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예. 결혼 36년 만에 우리 아내를 데리고. 그건 이제 다음 편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로컬, 그냥 바닷가, 헌팅턴 비치 뭐 이런 데 가는데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예, 이제는 she is a biker's chick. 모터사이클 같이 타는. 했습니다. 아, 네. 정말 죽을 뻔했던 여행. 제가 사실 오토바이를 평생 탔지만 이렇게 힘든 또, 예, 전번도 죽을 뻔했다고 또 했는데 이거는 정말 예, 더워서 죽을 뻔. 그때는 추워서 죽을 뻔했고요. 이번은 마이크랑 예, 두 번째 가는 여행이었는데 첫 번째 라이드 마이크는 추워서 죽을 뻔했고 두 번째 라이드는 더워서 죽을 뻔했고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봬요.